쾌청한 가을 날씨가 함께한 주말이었습니다. 오늘 아침 공기가 부쩍 서늘해져서 몸이 적응하기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.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는 3, 4도가량이 더 올라서 딱 예년 이맘때 수준의 서늘함이 느껴지겠습니다. 당분간은 낮과 밤의 일교차는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니까요. 옷차림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또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대기는 갈수록 더 건조해지겠습니다. 요즘 캠핑이나 등산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불씨 관리 더 잘해주셔야겠습니다. 중부지방은 내일도 간간이 구름만 지나는 무난한 날씨가 예상되고요.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.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구의 낮 기온 24도로 예년보다는 선선하겠습니다. 다음 한 주 동안도 화요일 새벽에 제주에만 비 소식이 있고요. 대체로 맑은 날씨가 많겠습니다. 평년 기온보다는 약간 기온이 높아져서 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